이학적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일상적인 어떤 스트레칭의 용도로 이러한 동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신경외과 김도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디스크 환자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과 목디스크 환자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동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디스크 환자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눌러서 아래로 숙이는 자세인데 한 손으로 머리 뒤에다가 손을 대고 목을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동작의 경우에는 사실은 목디스크가 심한 분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마비나 이런 상지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검사이고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동작이 러미떼 사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목디스크 있을 때 환자분들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디스크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으로 머리를 잡고 옆으로 당기는 동작인데 이 동작 역시 뭐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목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는 의미로 강도를 조절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목디스크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동작 역시 마찬가지로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목디스크가 심한 분들을 저희가 진단할 때 사용하는 이학적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일상적인 어떤 스트레칭의 용도로 이러한 동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목을 돌려서 저희가 우두둑 두두둑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소리를 내는 동작들도 목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디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디스크와 신경의 관계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부담을 디스크에 주게 될 경우에는 디스크가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팔이 굉장히 저리거나 목 뒤쪽으로 심한 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라고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고요. 오히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세의 경우에는 목 디스크 환자분들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이학적 검사이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의 용도로 이러한 동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목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인데요. 손을 목 뒤에 대고 보통 뒷목 통증이 심하거나 목에 결림이 있을 때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목은 측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 C자 모양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이 스트레칭은 이러한 C자 커브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뒷목에 살짝 3개 정도의 손가락 범위에서 목을 잡아준 다음에 시작할 때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한 동작을 반복해서 시행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목과 등의 근육 수축 운동입니다. 목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등 쪽으로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등 쪽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자세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편하게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등과 머리가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턱은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양팔을 같이 올려주면서 날개뼈를 가운데 쪽으로 서로 조여준다는 생각으로 5초간 유지를 합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고 이를 보통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해주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맥킨지 엑서사이즈인데요. 고정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 경추와 유추의 전만을 만들어서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신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반복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양손을 90도로 구부려서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주 시행하시면 목디스크 환자분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목디스크도 허리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목디스크는 허리디스크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제 목디스크 수술은 사실은 국소마취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목디스크 수술은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더라도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차단술이나 뭐 체외충격파나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해보시고 그러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목에 뭐 인공디스크 삽입을 한다든지 혹은 목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는 방법을 이제 시행해볼 수 있고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디스크 수술의 난이도가 허리디스크 수술보다 뭐 굉장히 높다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바른신경외과 김도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